일본 도쿄 여행을 하게 되면 하네다 혹은 나리타 공항에 도착합니다. 이중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 시내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철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 시내까지 편하게 이동 가능한 열차 두 종류, 하나는 스카이라이너, 다른 하나는 나리타 익스프레스입니다. 오늘은 이두 종류의 열차와 우리나라의 공항철도 직통 열차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나리타 공항 2-3 여객 터미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항 J빌딩 역입니다. 공항 J빌딩 역 대합실을 보면 한쪽은 스카이라이너 타는 곳이 그리고 다른 한쪽은 나리타 익스프레스 타는 곳이 있습니다. 이중 스카이라이너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SA 전철에서 운영하는 스카이라이너는 나리타 공항에서 KSA 우에노역을 연결하고 있으며 총 운행거리 69.3km입니다. 나리타 공항을 출발해 니포리, KSA 우에노역에 정차하고 일부 열차에 한해 신 카마가야역과 아우토역에 정차합니다. 열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8형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이 열차의 가장 큰 특징은 영업 최고 속도 시속 160km로 운행한다는 점입니다. 일본 재래선에 운행하는 특급 열차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려 니포리역을 36분, KSA 우에노역을 41분에 달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전 구간을 시속 160km로 달리는 것은 아니고 실제 이 속도로 달리는 구간은 17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고 속도가 상당하고 뒤이어 소개할 나리타 익스프레스보다 운행 거리가 짧기 때문에 나리타 공항에서 니포리나 KSA 우에노역을 40분대에 연결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열차 내부로 들어와 보면 객실 끝에는 수화물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달리고 있는 열차들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좌석별로 테이블도 하나씩 있고 좌석 하단에는 110V 콘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차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열차의 요금은 어른 기준 2,580엔, 그러니까 23,300원 정도입니다. 물론 온라인이나 일부 판매처를 통해 스카이라이너 디스카운트 티켓을 예약하면 편도 2,310엔, 왕복 기준으로는 4,500엔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스카이라이너와 비슷한 경쟁하는 열차라고 볼수 있는 나리타 익스프레스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앞서 소개한 스카이라이너 타는 곳인데 바로 건너편 승강장에 뭔가 특급 열차 하나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저 열차가 나리타 익스프레스입니다. 나리타 익스프레스, 일명 넥스는 JR 동일본에서 운영하는 열차로 나리타 공항역에서 도쿄역, 시부야, 신주쿠역으로 향하는 열차도 있고 요코하마를 지나 오후나역까지도 운행합니다. 앞서 살펴본 스카이라이너와 마찬가지로 이 열차는 주요 역외 치바역 등은 일부 열차에 한해 정차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차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6량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한 칸은 그린 칸, 특실이고 나머지는 보통 칸, 일반실, 객실입니다. 일반실 형태는 앞서 살펴본 스카이라이너와 비슷하게 좌석 앞에 수화물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짐만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밀번호를 설정해 보안성을 강화한 모습입니다. 좌석별로 테이블이 있고 좌석 옆에 보면 110V 콘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1호차와 6호차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열차의 외관은 특급 열차 느낌의 독특한 외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차의 최고 운행 속도는 시속 130km입니다. 스카이라이너보다 최고 운행 속도가 느린데 운행 거리는 더 길어서 신주쿠역 기준으로 나리타 공항까지는 86.3km, 우후나역 기준으로 보면 128.6km입니다. 똑같이 도쿄 시내에서 나리타 공항을 연결하는 것인데 스카이라이너보다 운행 거리가 긴 것은 경로 자체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열차의 가격은 도쿄역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실 3,070엔, 그린칸 3,840엔입니다. 물론 나리타 익스프레스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 유효기간 내 왕복 5,000엔에 이용 가능한 넥스 도쿄 왕복 티켓이 있고 이 티켓으로는 도쿄와 주변 지역 일정 범위 내를 JR 열차로 환승했을 때 추가 요금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열차는 도쿄역까지 최단 소요 시간이 53분 정도입니다. 가격이나 열차 운행 속도를 보면 앞서 살펴본 스카이라이너를 더 많이 탈것 같지만 나리타 익스프레스의 경우는 이렇게 도쿄역, 시부야, 신주쿠, 요코하마까지 갈아탈 필요 없이 바로 갈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짐도 많고 장기간 비행으로 몸도 피곤한데 여러 번 갈아탈 필요 없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나리타 익스프레스가 한 번에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목적지에 따라서 나리타 익스프레스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사실 수화물 보관대도 그렇고 객실 모니터를 통해 현재 운행 위치를 알려주는 부분 등 개인적으로는 편의시설은 나리타 익스프레스가 더 좋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로 향하는 두 특급 열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열차가 있습니다. 바로 공항철도 직통 열차입니다. 공항철도 직통열차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도색은 이랬는데 몇 년 전 도색을 바꿔서 일반 열차와 구분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이 열차는 공항철도가 처음 개통한 2007년부터 운행을 시작했고 63.8km를 운행하는데 정상 운임은 1터미널 17,700원, 2터미널 18,300원이라고 하지만 현재 11,000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열차의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좌석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20량 KTX 좌석과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좌석 회전이 안 되고 절반은 역방향, 절반은 순방향입니다. 20량 KTX는 가운데 4인 동반석이 있지만 직통열차 좌석 배치는 이와 반대라 4인 동반석은 없습니다. 20량 KTX 좌석과 유사하지만 테이블은 없고 2006년부터 운행한 열차인 만큼 콘센트 역시 없습니다. 다만 객실 맨 앞에 1인석 형태로 단독석이 있는데 화장실은 운행 초기에는 없었으나 다행히도 이후 설치되어 이 불편함은 사라졌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앞서 살펴본 열차들과 비교해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이 열차가 2006년부터 운행한 열차이고 요금도 저렴하며 무엇보다 앞으로 개선 가능성이 높으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열차의 또 하나의 단점은 느리다라는 데 있습니다. 열차의 최고 운행 속도는 시속 110km, 그런데 영종대교를 통과할 때에는 이보다 더 느리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속 110km는 수도권 전철로 보면 빠른 속도에 속하지만 문제는 바로 옆으로 크고 잘 뚫린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와 나란히 달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 택시는 아주 가볍게 추월하고 리무진도 앞서 나가고 심지어 트럭도 공항철도 직통열차보다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 시내까지 무정차로 운행해 인천공항 2터미널 기준 51분 만에 갈 수 있고 서울역 주변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 명소가 많은 점, 그리고 현 시점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인해 직통열차의 이용객은 꽤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공항철도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열차의 속도 향상이 필요합니다. 열차의 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로 등 시설도 뒷받침되어야 하고 여기를 달릴 차량도 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야 가능합니다. 지금은 철수했지만 2014년 인천공항으로 KTX가 다니게 되면서 일부 구간의 시설 개량이 이루어졌고 공항철도는 현재 일부 구간 시속 150km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종대교나 지하 구간 등은 해당하지 않고 무엇보다 이 직통열차 차량의 최고속도가 시속 110km라 선로가 받쳐도 달릴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공항철도 고속화 계획이 있습니다. 공항철도는 2025년 신규 전동차 9개 편성 열차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열차가 시속 150km로 주행이 가능한 열차인데 사실 일반 열차에 해당하고 이번에 신규 도입은 공항철도 일반 열차 배차 간격 단축을 위해 도입되는 열차들이고 공항철도 고속화 완료는 2030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하 구간과 영종대교 구간에 대한 시설 개량 등 공항철도 고속화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시속 100km에서 110km 정도를 달리는 공항철도 최고 속도가 시속 120km에서 150km로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서울역 기준 직통열차는 현재 51분에서 39분으로 일반 열차는 66분에서 51분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새로 도입될 직통열차 시설에 대해서는 나온 바가 없지만 기존 차량 대비 시설까지 개선된다면 앞서 살펴본 공항철도 직통열차의 문제점들이 모두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